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황세란 유행균. 프로바이오틱스란 무엇일까요? 세계보건기구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충분한 양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속의 균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락토바실루스종, 비피더스종, 락토코커스종, 엔테로카쿠스종, 스트레토코쿠스종이 있습니다. 발효된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등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겨 먹는 다양한 장아찌, 젓갈 등 발효 반찬에도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습니다. 즉, 발효 음식 속에 살면서 장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익균들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력 증진을 도와줍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무엇일까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영양분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강한 영양분과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한 식재료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식이섬유를 무척 좋아합니다. 현미, 당근, 콩류, 버섯, 샐러리, 양배추, 고구마, 미역, 다시마 등 섬유질이 많은 식품을 좋아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합쳐서 신바이오틱이라고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독소를 배출시켜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고 체온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식이섬유들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난소화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식이섬유질을 통해 프로바이오틱스를 늘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발효에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좋아하는 식이섬유를 발효하게 되면 유익균들을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유익균으로 발효하면 신바이오틱이 됩니다. 즉, 프리바이오틱스를 유익균으로 발효하면 건강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증가합니다. 황세란 유익균은 세상의 모든 발효를 가능하게 합니다. 당신의 장내 건강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발효를 통하여 함께하겠습니다. 황세란 유익균 행복한 발효 세상. www.inkin.co.kr